지난 1월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해당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동승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이 진행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김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란 학원 차량이 도로 한쪽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학원차 사망사고 현장 영상입니다. 혼자 학원차에서 내리던 아이의 옷이 문틈에 끼면서 해당 차량에 치였고 9살 A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동승자가 애초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청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과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공터에 세워진 어린이 통학버스들. 하반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부터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장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나오는 보조발판의 규격도 확인합니다. 승강도 높이 애들 발이 키가 작으니까 높이 기준이 일단 높이가 30cm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보조발판을 설치하셔야 되고 점검 도중 어린이 보호표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 발견됩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사실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는 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 표시 장치도 색이 바랬습니다. 이게 인식돼 버리니까 지금 요것도 지금 표시 장치도 작동이 안 되고 문을 이제 열었을 때 노란불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빨간불 들어오고 발판 나오고 이렇게 이게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자치경찰이 차문을 열고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 직접 벨트 다 맸는지 확인하시고 출발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안전하게 운전 부탁드릴게요. 지난 2017년부터 소위 세리미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관련 교육을 받은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승하차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사고 발생 이후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정착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제자리에 붙이지 않거나 선생님 신고필증 여기 붙이셨구나. 원래 이쪽에다 붙이셔야 돼요. 보이는데. 동승보호자가 자리를 비워 아이 혼자 차량에 타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일단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어린이 안전이 아니고 내 자식,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귀찮더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은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6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